저는 지금 새로운 가족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저희가 강아지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해서 오늘 처음으로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강아지가 아직 수의사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 데리고 올 수는 없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데리고 오려고 해요. 이제 태어난 지두달 조금 넘은 강아지입니다. 드디어 오늘 데리고 왔어요. 저희가 거의 2주에서 3주 더 기다렸고 오늘 드디어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집에 와서 자고 있는데 아직 귀가 쫑긋쫑긋해요. 오늘 지금 둘째 날인데 이제 조금 익숙해져서인지 이렇게 품에 안겨서 자더라고요. 저희 이제 고양이랑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엄청 걱정했는데 걱정한 것보다는 괜찮더라고요. 지금은 개껌을 제가 줘가지고 저렇게 행복하게 개껌을 먹더라고요. 아주 깨발랄한 친구가 저희 집에 온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직 아기가 목줄에 익숙하지 않아서 잘못 걷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매일 나오면 조금 더 익숙해질 것 같아서 매일매일 같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 가디건을 떠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쪽은 완성을 했고 반대쪽을 떠주고 있어요. 이 가디건이 다른 가디건에 비해서 손이 좀더 가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근데 부지런히 뜨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뜨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시험 기간에 강아지도 새로 오고 해서 사실 마음 잡고 뜨게 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강아지가 실을 정말 너무 좋아해서 다 물고 가요. 아직 아가라 정말 총방지축이더라고요.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오기까지 진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 결과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원래 키우던 강아지가 제가 프랑스에 오기 직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강아지도 잘못 보고 그러다가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고, 그래서 강아지를 엄청 고민하다가 데리고 왔는데, 잘한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데리고 오기 전에 제일 많이 했던 고민이, 강아지에 대한 것도 있지만, 아, 진짜 내가 이제 프랑스에서 사는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기를 처음 보는 순간 모든 고민이 사라질 만큼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데리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데리고 오기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만나고, 원래 그 다음 주에 데리고 오기로 했는데, 그 수의사 약속이 미뤄져가지고, 또 일주일을 더 기다렸고, 근데 또 여기가 폭풍이 너무 심하게 와서, 아기를 데리러 갈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아기가 시골에서 왔거든요. 저희 집보다 더먼 시골에서 왔는데 거기가 전기랑 수도랑 다 끊겼었대요. 근데 저희는 그걸 몰랐고 그이 아이가 살고 있는 곳의 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엄청 걱정을 했는데 약속한 날에 가서 무사히 잘 데리고 왔고 이 아이는 그렇게 저희 가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데리고 오기 전까지가 너무 고민과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막상 데리고 오니까 또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아가를 잘 돌보고 있습니다. 진짜 하루에도 12번은 넘게 청소를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또이 애기가 제 껌딱지가 돼가지고 진짜 어디든 다 쫓아다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귀여워요. 일단 이 꼬랑지가 진짜 너무 귀엽고 그래서 좋아요. 데리고 오기 전에 고양이가 있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고양이가 조금 성격이 있는 고양이여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고양이가 너무너무 착하고 진짜 와 강아지가 막 덤벼도 다 참아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가 스트레스 최대한 안 받을 수 있게 이것저것 열심히 놀아주고 그러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가 첫 만남을 좀잘 했는지 둘이 잘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둘이 잘 놀고 둘이 잠도 같이 자고 물도 같은 그릇에 먹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고양이 물그릇이랑 강아지 물그릇이랑 따로 있는데도 고양이가 강아지 물그릇에서 물도 먹고 그래서 안심하면서 잘 보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 지금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막 일주일이 넘었거든요. 그래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보고 있어요. 둘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귀여워요. 너무너무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남자친구 아버님이 주신 50년이 넘은 바구니인데 저희 집 애기가 저렇게 잘근잘근 바구니를 먹고 있어요. 다행히 나뭇가지를 먹진 않고 씹고 버리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이 아파요. 내 바구니. 바구니 이렇게 씹고 있으면 저희 집 야옹이가 와서 이렇게 관찰을 하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저희 집 강아지가 추위를 좀 타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강아지 옷을 뜨고 있습니다. 곧 그래도 크리스마스라서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도록 뜨고 있어요. 이거 입고 이제 가족들 만나러 가려고요. 지금도 제 다리에서 자고 있습니다. 진짜 껌딱지여가지고 잠도 제 옆에서 제일 편하게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책상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뜨개질 할때 그냥 이렇게 자게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일 귀여운 산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산책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간식으로 유인하면서 산책하고 있어요. 그래도 처음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움직이기는 해요. 저희 집에 온지딱 열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물어오는 놀이도 할수 있고요. 점프도 처음보다 엄청 익숙하게 잘하고 있어요. 집에 왔을 때는 집이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잘 움직이지도 않고 좀 얌전한 편이었는데 이제 활발하게 잘 놀고 잘 먹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렇게 폴딱폴딱 뛸때 너무 예뻐서 너무 귀여워요.
아이는 제 껌딱지가 되었는데요. 밤에 잘 때는 강아지 바구니에서 자는데, 잠깐 잠깐씩 잘 때는 제 품에서 저렇게 자요. 너무 귀엽죠? 저렇게 예쁘게 자서 바닥에 내려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제법 산책을 잘합니다. 잘 걷죠, 이제? 목줄이 익숙해졌는지 제법 잘 걸어서 산책할 맛이 나더라고요.